전기 배터리, 모터가 3개가 달려 있어서 무려 1,015마력이에요. 와. 1,015마력. Come on. 갑자기 커먼이 왜 나와? 커먼이 왜 나오냐고. 으앙! 황소가 성난것처럼. 으앙! Come on. I do a big, I'm coming to win. I do a big, say it again. I do a big, I'm coming to win. I do a big, say it again. I do a big.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이따가 찍을게요. 여러분, 람보르기니에서 최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슈퍼 스포츠카가 나왔는데요. 바로 레브8예요. 와. 피디님, 저랑 두 번째 촬영이잖아요. 네네. 좀 긴장 풀리셨나요? 아, 제가 댓글에서 응원해주신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또 긴장이 좀 되네요. 저는 오늘은 구박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세요. 집중! 네. 이 피디님, 요게 아벤타도르 후속작이거든요? 네. 근데 진짜 엔진이 미쳤어요. 이게 3.5L V10 기통에다가 3개의 모터까지 달려있는 애거든요? 어, 그러면 엔진이 3개예요? 전기 배터리, 모터가 3개가 달려있어서 무려 1,015마력이에요. 와. 1,015마력! Come on! 갑자기 come on이 왜 나와? 커먼이 왜 나오냐고요? 아니, 저 그 리액션 좀 잘해보려고. 아, 네네. 그리고 근데 방금 구박 안 하신다고 하셨죠? 아, 아니에요. 그리고 봐봐요. 네.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무릎을 대고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더 낮아요. 어떡해요? 그 솔림이 좀 크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금 크긴 한데 네. 이거는 주먹 와.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진짜 낮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아벤타도르보다 17kg 감량했대요. 경량화를 그렇게 다 시킨 거예요. 아, 얘도 다이어트 한 거네요? 맞아요. 제가 지금 요즘에 다이어트 하냐고 진짜 힘들어 미치겠거든요? 네. 근데 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딱 보시면 람보르기니는 Y랑 육각형을 좋아하거든요? 여기 헤드램프가 이렇게 Y. Y. Tell me why. Listen to the why. Why. Y에다가 카본으로 다 발라져 있는 거죠. 딱 람보르기니 하면은 곡선보다는 확실히 직선이 많잖아요. 약간 찌를 것 같고 날렵하고 약간 센 것 같고 그런 느낌. 한번 깜빡이 틀어볼까요? 네. 저는 이렇게 Y자로 다 들어올 줄 알았는데 여기만 이렇게 깜빡이가 들어오고 여기도 좀 사이드리프트가 여기도 있네. 이게 진짜 예쁘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잖아요. 네. 이게 너무나 예쁘고요. 그리고 요거 요거. 람보르기니는 이 황소 없으면 또 섭하잖아요. 네. 람보르기니가 그 이름을 모두 다 2의 이름을 본따서 만드는 거 아시죠? 아니요. 얘도 레브8잖아요. 네. 얘도 80년대 때 2 이름이래요. 어. 괜찮아, 일로 와요. 그리고 저는 진짜 놀라웠던 게 이게 21인치나 되거든요. 네. 타이어가 왜 이렇게 얇아요? 진짜 미쳤죠? 와, 녹을 것 같은데요, 여름에는? 아니, 이 정도면 거의 타이어가 없이 휠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다 숭숭숭 뚫려있고, 이 캘리퍼 보세요. 이게 또, 이게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 이거 알죠? 여기 약간 지글지글 되어 있는 거. 이게 또 비싼 거잖아요. 녹슨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싼 거예요, 비싼 거. 아, 네. 와, 나 진짜 이 뒤에를 너무 많이 보고 싶었거든요. 람보르기니나 슈퍼카 같은 경우는 엔진을 볼 수 있게끔 클리어 창으로 되어 있잖아요. 와. 근데 얘 레브8는 그냥 아예 없어요. 그냥 커버가 없어요. 그냥 엔진.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생각했죠. 약간 비 올 때나 눈 올 때나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타고 다니지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방수가 되는 건가 엔진이? 만약에 이 엔진 룸이 비랑 눈이 맞았어요. 그럼 어떡해요? 저도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다 방수가 돼 있어가지고 원래 엔진차 엔진룸. 아무튼 이렇게 다 엔진이 보여져 있는데 또 하나 놀라운 점이 봐봐요. 배기구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이랑 여기 배기구가 나란히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말할 때 확성기 대고 말하면 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네. 배기구 완전 직관적이고 더 웅장해지는 거죠. 와. 왕! 으앙! 황소가 성난것처럼 으앙! Come on! Come on 진짜 좋겠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게 바로 디퓨저라는 거예요. 딱 거의 진짜 칼 아니에요. 날같이. 근데 디퓨저면 그거 향수 아니에요? 아니에요. 방향제가 디퓨저. 아니요. 이게 디퓨저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운 포지션, 저기압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디퓨저 역할인데 이 정도는 돼야지 디퓨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의 도끼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람보르기니는 Y랑 육각형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도 약간 육각형이고요. 그리고 배기구가 여기 두 개예요. 두 개. 쌍두발. 아, 그래서 옛말에 쌍두발차라는 말이 람보르기니에서 나온 말인가요? 네. 여기 이런 부분도 다 육각형이고. 그리고 리어램프 보세요. 리어램프도 똑같이 Y 형상이잖아요. 네. 헤드램프보다는 좀 짧고 얇긴 해도 봐봐요. Y. V급 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기가 또 다 보여. 제가 잠깐 좀 가볼게요. 보여요? 네. 장난 아니죠? 사생활 보호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차가. 이 정도 돈 썼으면 내가 이 람보르기니의 오너다. 엘브레토의 오너다라는 거 보여줘야죠. 일로 와보세요. 네. 프렁크를 열어봤는데요. 진짜 깊어요. 무슨 진짜 전기차 수준인데. 아니, 충전구를 엄청나게 찾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불편하긴 한데 충전 속도나 시간이 짧으니까 람보르기니니까 용서해줄게요. 심지어 지금 운전자석을 울트라 비니군 오빠가 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무릎을 꿇었는데 똑같아요. 눈만. 제가 더 높아요. 안녕. 안녕. 이렇게. 설렘이 높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울트라 비니군 오빠 욕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슈퍼카에서 제일 잘 어울리는 도어가 시저 도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저 도어요? 가위. 가위처럼 이렇게 딱 했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열린다고 해서 시저 도어. 이렇게 해서. 그래서 버터플라이 도어랑 시저 도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시저 도어는 이렇게 꺾임이 없이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시저 도어. 그리고 버터플라이 도어는 나비처럼 이렇게 살짝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리고 또 갈매기 형상 알죠? 거링도. 뭐가 제일 좋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잡고요. 두 손으로 받아야 되나요? 아, 이거는 비싼 거일 거네요. 그리고 짜잔. 지우고 몰래 열었어요. 아니, 앞에도 아까 주유구 하나 있지 않았었어요? 그거는 충전구. 그거는 전기 충전할 수 있는 충전구고, 요거는 주유구. 아, 그거 두 개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두 개가 합쳐서 1000마력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근데 좀 불편하네요. 한 개는 앞에서 충전하고 한 개는 뒤에서 넣어야 되고. 아니요, 그러니까 메인은 얘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내 보기 전에 여기도 포지드 카본. 여기도 이제 완전 다 카본인 거예요. 카본도 종류가 여러 개 있는 거 아시죠? 무슨 종류가 있어요? 카본? 이거 포지드 카본. 또? 그리고 또 리얼 카본. 또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거기까지만 할게요. 네. 두 가지 있네요. 봐봐요. 레브레이토는 어떻게 타야 하는지요? 올리고요. 비피디 앙! 일단 여기 앉아. 이렇게 앉고 그 다음에 다리를 넣고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 손님 좀 힘드신 것 같은데요, 타는 게? 아, 아니에요. 아니, 아벤타도로 비해서 레그룸이랑 헤드룸이 다 완전 커졌어요. 키도 예쁘다. 이렇게 람보르기니 엠블럼 있고요. 이렇게 람보르기니.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 와이. 안에 솔림 말한 대로 모양들이 전부 다 육각형으로 되어 있네요, 진짜. 맞아요. 요 레브레토 실내에 들어오면 진짜 딱 보이는 게 카본이죠. 아주 카본 덩어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외관이랑 똑같이 Y랑 그리고 육각형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일단 여기 큰 Y가 있죠. 그리고 미친 게 뭔지 알아요? 람보르기니 같은 이런 슈퍼카에는 디스플레이가 이런 게 없었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거는 8.4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그리고 부조종석이라고 불리거든요. 여기에는 9.1인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가 무려 12.3인치나 돼요. 와, 미쳤죠? 와, 세 개나 달려있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런 보조석에는 이런 네. 디스플레이 절대 안 들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요. 여기도 달리면 이 화면이 다 바뀌는 화면인가요? 그쵸. 그리고 여기도 공조기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터치 스크린이에요. 그리고 시트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육각형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Y 있고요. 와. 도어에도 이렇게 육각형 디자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PD님은 실내에서 제일 뭐가 제일 예쁜가요? 운전대
운전대 네. 스티어링 휠. 네. 아, 스티어링 휠. 네네. 거기 뭐 버튼들이 그 사이버 포뮬러처럼 뭐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니까요. 요 레벨2는 진짜 우주선 조종석 같거든요. 그래서 이PD님이 말씀하셨듯이 요렇게 버튼들이 약간 진짜 조종석 같고 드라이브 모드가 총 4가지가 있어요. 스포츠, 코르사, 스타라다, 시타. 시타 같은 경우는 EV 모드로만 달릴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PD님 람보르기니는 요 헤리티지가 또 있잖아요. 이렇게 레드캡을 열고 조종석처럼 이렇게 엔진 스타트. 그리고 여기도 비상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또 그 주유구가 이렇게 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진짜 예쁜 거는 요 드라이브 모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와, 그 들면은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누르고 하면은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조종석 같죠? 네. 그리고 람보르기니 슈퍼카가 막 반응 속도가 느리다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봐봐요. 진짜 빨라요. 그리고 람보르기니가 슈퍼카인데도 불구하고 무선 카플레이랑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기본으로 적용이 됐대요. 아니 이거 슈퍼카 맞아요? 그리고 아벤타도르 오너분들한테 막 여러 가지 의견을 수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수납 공간, 그리고 C타입 두 개, 그리고 여기에도 막 수납 공간. 예전에는 아예 이런 게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했던 거지. 막 여기다 놔야 되고. 그리고 여기 뒤에도 공간이 많거든요. 여기 뒤에 보시면 가방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되고요. 아, 이게 뒤에 많은 건가요? 네네네. 람보르기니한테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 엔진이 바로 볼 수 있게끔 저렇게 클리어하게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요. 아, 아까 솔님이 쳐다봤는 데구나. 아, 맞아요, 맞아요. 와, 진짜 다 육각형이라서 무슨 벌집 같네. 어, 그니까요, 벌집이에요, 벌집.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람보르기니 엠블럼까지 딱. 여기서 이제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찰칵. 에, 찰칵, 찰칵. 피피디. 네, 지금까지 람보르기니의 엘브레토 어떠셨나요, 이피디님? 원래 차 잘 모르는 사람들도 람보르기니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 진짜 없죠. 이 성남소 모를 수가 없죠. 이렇게 자세히 보지는 못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자세히 보게 돼서 진짜 촬영을 떠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레브레토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게 뭐냐면 마력은 훨씬 더 높아졌는데 탄소 배출은 30%나 감소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람보르기니만 할 수 있는 건지. 네, 지금까지 저는 솔림이었고요. 저는 이피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